보니까 아, 일단 잡채. 오늘 아주 중요한 사람이거든요. 정말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에요.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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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를 못하는데 그래도 한번 노력이라도 좀 해보자. 잡채를 하기로 했지? 재료가 뭐 필요해 그러면은? 잡채 재료를 찾자. 당근, 양파. 양파 저기. 당근도 여기 있고. 근데 알렉스가 시금치. 장을 더 잘 보는 것 같아 보니까. 지금 어디에 뭐 있고 딱딱 알잖아요. 그러니까요. 시금치. 모든 이거랑. 일을 해도 저 김 여사보다 알렉스가 하는 게 다 안정적이야. 근데 잡채하고 또 뭐 하지? 까르보나라? 응. 그럼 까르보나라는 뭐가 들어가야 돼? 달걀, 베이컨, 양파, 마늘. 왜 오셨는지 잘 모르겠어요. 아니 뭐를 하는 거예요? 고기만 잘 구워요? 솔직히 말해서 네. 필터만 없는 게 아니고 다 없는 거 같아요. 네. 파마춘 치즈는 있고. 하나씩 하나씩 해결하자. 아 정신없다. 잠깐만. 이거 맞지? 스파게티면. 스파게티면 뭘 사야 될지 몰라. 아니 브랜드가 다른가 봐.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거는 보통 스파게티고 이건 링귀니잖아. 링귀니는 나 네모잔 거. 아이고, 달걀 있고 베이컨 남은 거 있고 그거 자르면 되고. 굉장히 많이 의지하네. 자두 맛있겠다. 응? 자두 맛있어 보이는데? 자두 사야지. 자두 맛있겠다. 자두. 나중에 사자 그러면. 뭐? 그 저런 거는 나중에 맨 마지막에 사는 게 낫지 않아? 아니야 눈에 띄었을 때 사야 돼. 그래요? 열 개만 딱. 근데 저는 아들 말이 맞아요. 지금 나중에 사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. 나중에 골라도 되는데. 두 개만 해? 잡채랑 스파게티? 또 뭐 해? 또 뭐. 하나 정도만 더 하자. 뭐 할까? 글쎄. 튀김 종류 할까? 튀김 같은 거? 엄마가 좋아하는 튀김? 튀김? 응. 오징어? 오징어 튀김. 빨리 오세요. 지금 2,000원 차린이에요. 빨리 오세요. 오징어 있어요, 오징어? 오징어 진짜 좋은 거 있어요. 튀김 할 거. 튀기실 거면 이걸로. 제일 좋은 거. 지금 전부 다 첫 도전이에요, 지금. 제일 좋은 거. 잘 튀겨지게, 요거. 요걸로요? 잘 튀겨지게. 튀기는 건 온도를 잘 맞춰야 돼요. 온도를 잘 맞춰야 돼요. 오징어 튀김이 잘못하면 이거 옷에 벗겨지거든요. 그러니까. 이러면서 엄마가 처음 하는 그 용기는 많아요. 아유, 자식이 뭔지. 그러게, 자식이 뭘까나. 자식이요? 네, 자식. 소중한 보물. 진짜요? 그럼요. 근데 크니까 말 겁나게 안 좋고요, 딸이 이뻐요. 그죠 요즘 딸이 이쁘대요. 말 안 듣는 딸이 이뻐요. 예 여기 말 안 듣는 아들. 아들은 무서워요. 예 덤벼요.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 아들 말 안 듣는 사람이로 불똥이 됐어요. 죄송합니다 딸이 아니라서. 아니야 그냥 지금 네가 말을 잘 들으면 돼. 오케이 그럼 다 된 것 같아. 잡채 까르보나랑 오징어 튀김.